2탄. 2탄. 네. 이연아비온. 근데 진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남자가 그 여자랑만 자면 살이 쭉쭉 빠져요? 살이 빠진대요. 저 좀 속이 시원. 살 빼고 싶냐? 살 빼고 싶어. 그러니까 여자가 도화살이 강하고 여자가 아내가 장난이 아닌가 봐. 아 그분이? 어. 거기가 들어가면 기를 못 쓴댄다. 만약에 딴 여자랑 이 남자가 잠자리를 하면 꽤 오래 한댄다. 걔랑 하면은 3분도 못 가댄다. 진짜 부피 났었댄다. 아 근데 그게 살이 빠져요? 그러니까 여자가 키가 굉장히 센 여자인 거지. 왜 그런 여자, 어떤 여자들 보면은 왜 남편이 빨리 죽고, 어? 네. 어? 그리고 살이 많은 여자야, 한마디로.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. 근데 그런 여자들은 완전 기생사주고. 과부. 과부살도 들어앉는 건데. 근데 과부살하고 또 이건 달라. 이 미꾼형이 잘 되네요, 한마디로. 왜? 그냥 우리 다 닦아놓고 얘기할까? 예, 네, 어차피. 그러지. 네. 겁나 맛있댄다. 아 진짜. 뭔 말인지 몰라? 아니죠. 보기가 좀 밋밋해서 그렇지. 보기가 어? 겁나 맛있는 사람들이 된다. 근데 그게. 어.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왔어 남자가 나한테. 근데 이 여자하고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여자하고 하면 자기가 기가 쫄쫄 빠지고 개피곤하고 자꾸 잠자리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잖아? 그러면 자꾸 살이 빠지면 된다. 근데 딴 여자하고 나면 지가 뭘 했었어도 막 이렇게 힘이 나고 막 그러는데 뭔가가 이렇게 포만감이 되고 얘하고만 하면 아주 그냥 개피곤하된다. 근데 그렇게 좋댄다 연애가. 빡치는 게. 아 그 여자랑 뭐가 꽉꽉 뭔데. 왜 우리 얘네 뭐 긴닫고 뭐 이런 옛날 그러지? 그 영화 있어요. 미국 영화. 어. 밑에서 이제 근데 여자 생긴 거는 예. 목같이 생겼대야. 이쁘대요? 아니 목같이 생겼대야. 목같이 생겼다는 건 못생겼다는 거지 병. 못생겼는데 거기? 그렇게 밑에가 그렇게 맛있댄다. 정말 사람은 공평한 것 같아요. 그치? 그래서 그런 여자하고 하려면 남자도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야 돼. 센 사람이? 어. 그게 잘 맞는다. 그 여자는 근데 원래 바람둥이래. 한 남자 갖고 만족을 못 한댄다. 왜냐면 다 힘들어 못 쓰니까 얘한테는. 진짜 그런 남자가 왔었다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? 참 신경을 많지.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내가 어떻게 하냐? 뭐 개 군형을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. 안 그래? 그쵸. 어. 그럼 네가 운동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네가 쫄지 마라. 맞잖아. 남자 뭐든 뭐 사정한 이런 거 다 머릿속에서 하는 거거든? 아 머릿속에서? 어 느낌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많이 좌우를 한단 말이야. 아니야? 저는 모르겠어요. 너는 떡 안 치고 사니? 아니야 아, 하는데 어. 네. 보는 것도 좋아야 되고 듣는 것도 좋아야 되고 어? 네. 다 내가 하지. 그쵸? 어. 네. 그러니까 내가 해서 너 쫄지 마라. 너 쫄지 말고 얼마든 넌 이길 수 있다. 그리고 들어가라. 어? 이겼어요? 그리고 자꾸 딴 생각해라. 내가 그랬어. 네. 어? 어? 야! 너 딴 데서 먹었던 거 맛도 다 때가 넘었지? 왜? 그 생각해라.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 진짜 조금씩 변했대. 지가. 아 조금씩 변했다고? 어. 참 신기하지. 만약 3분에다 끝났으면 5분 걸리고 자꾸 조금씩 늘드래 지가.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토끼분들이 좀 보셔야 돼. 많이 봐야지. 어 머리에서 딴 생각을 해야 돼. 그리고 부부지간에 남자가 마누라고 하면 금방 사정하는데 예. 밝힌다 하면 잘 되는 것도 있어. 분명히 그건 여자한테 기가 죽었다는 얘기야. 아 여자가 너무 밝힌다든지 한다든지 어 남자가 이 선을 못 넘어가는데 여자는 더 어 여자가 막 밝힌다든지 마누라가 어 남자는 막 쫄아있는데 한번 해달라고 막 난리 피면 남자가 더 기가 죽는디야. 근데 남자분들은 다 밝히는 여자 좋아하지 않나? 안 그런 사람도 있어. 순진한 놈들은. 아 그래요? 아이 그럼 야 FM적으로 빨래판 정상이만 하는데 뭘 해는 거니 너. 여자가 그래서 애 생기면 비차고 나가는 게 그래서 그러는겨. 신랑하고 정상이만 하다가 애만 났더니 별소를 다 얻어. 뭔 말인지 알겠어? 예. 그래서 미쳐 나가는 거야. 아 그래요? 어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자꾸 컨트롤 톡이 와. 선생님 오늘은 조금 낯섰습니다. 어? 아 그러고요? 어. 내가 그래서 야 애 모두 앵간이에 임마 내가 그랬어. 어?
너를 M을 했다가는 너 더 진지 싸니까 M을 N간이 해라 내가 그랬어.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해서 얘를 더 좋게 해줘.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지금 거기 꽂혀 있으니까 너가 금방 하는 거 아니냐. 내가 귀가 쫄쫄 빠지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자꾸 너를 단련을 시켜라. 많이 좋아졌대. 돌을 닦아. 지 같은 들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. 재밌지? 재밌죠. 그렇게 살아야 돼. 연습해. 마누라를 행복하게 얘기해서도. 와이프 만족해요. 그래? 네, 좋은 얘기네. 네. 어떤 사람은 그래. 어떤 여자는, 선생님, 저를 좀 만족시키는 남자 있었으면 좋겠대. 왜? 그랬더니, 저는 어떤 남자가 떡을 쳐도 재미가 없대는 거야. 맛이 생기질 않는데. 근데,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대는 거야. 느껴봤어? 그럼 병인데, 그건. 아니야. 그래서, 야, 한 놈만 X라 그랬어. 한 놈만 X라. 너였냐라 내가 해서, 너였냐라 이 그 놈을 그만만 먹잖아. 한도 딱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니 스타일로 만들어. 어? 니가 흥부로 이빠이 열라면 훅 끌면 너도 오르가즘 하니까.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니. 얘는 이 사람도 재미없고 저 사람도 갖고 바꿀 거 아니야 사람을. 어? 그 손만 타지 그냥 희열만 있지. 어? 진짜 이 희열을 못 느끼는 거거든. 그러면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남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. 어? 이놈들은 먹지 말고. 내가 그랬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예, 이놈들 바꾸면 그 새로운 놈이니까 그 잠깐의 찌릿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끌어올리는 열정을 해결 못 하거든. 맞아 안 맞아? 맞죠. 그러니까 한 놈만 그랬지 내가. 그건 불과 한 3일밖에 안 돼. 그래도 너 왔다 간 길에. 아 지금 연락 와요? 한 놈만 한 놈만 아 지금 느낀다니까? 아 진짜요? 아 지금 느낀대요? 그것도 맞는 것하고 해야지. 아 속공학. 안 맞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도 안 돼. 그것도 보통 년이 아니거든. 아 제가 봤을 때는 기센 여자 만나면 남자분들이 길을 못 피는 것 같아요. 그니까 뇌를 조절시켜야 돼. 네, 딴 생각 자꾸 해라. 내가 그러잖아. 야 제일 맛없나 제일 죄송한 생각을 해라. 떡칠 때 내가 그랬지. 어? 그거 정신적으로 둔해지거든. 근데 그거 생각하는 게 힘들겠지.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으니까. 그거 자꾸 지가 컨트롤 지가 해야 되는 겨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나 뭐 말만 하면 사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. 그러면, 재밌었어? 재밌어요. 근데 그러면 그 뭐야 기가 센 남자가 있어요. 근데 기가 약한 여자가 있어요. 반대로는 어떻게 돼? 똑같아. 기가 센 남자는 지를 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럼 뭐 애무를 겁나게 열심히 해줘서 기를 쪽 빤 다음에 해야 되겠지? 바로 접니다. 그랬어? 네, 어휴 마누라 좋아하시겠어요? 그러면 되는 거잖아. 네. 남자도 마찬가지야. 길을 먼저 훅 달아올려놔. 똑같아. 그리고 상상을 좀 다른 걸 하면 남자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. 남자는요?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. 그냥 하여튼 나는 내가 인간적으로 어쨌든 실력님 죄송합니다. 네. 인간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이건. 네, 뭐 신령님이 모시고 떡 잘 쳐라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. 알지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. 기가 센 남자든 기가 센 여자가 둘 다 만약에 둘 다 세요. 그거 잘 맞겠지. 잘 맞는 거야. 그럼 그 애들은 살도 안 빠져 절대. 그런가 봐요. 그거는 죽이는 거지 뭐. 제가 그런 니네 부부야. 둘 다 기가 세서. 죽여요. 잘 타요? 활활 타시죠? 좋으시겠어요. 그게 딱 좋은 거야, 원래. 아, 둘 다 근데 또 안 맞는, 참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. 굉장히 많아. 진짜 많이 많아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람 피고 딴 데서 그 찾고 그러는 거야. 또 요즘은 그렇게 막 뭐 프리하게 다 열려 있지만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이게 그게 용납이 안 됐었거든. 용납이 지금도 만약에 와이프가 그러면 버릴 것 같은데. 너 하는 건 되지. 아 제가 안 그러니까. 아니 만약 자기가 하면 남자는 샤워하면 총각이잖냐. 아니요 저는 그렇게. 아, 그렇게 생각 안. 이쁘네. 네. 근데 보통 사람들 남자들은 샤워하면 총각이야. 아 맞지. 그러니까.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남자인데 좀 그러겠죠. 그치 그렇다니까. 네. 근데 요즘에 여자들은 똑같지 않아요? 여자들은 또 이것도 야니 또 해야 돼. 야 안 하면 다 늦느냐고 받느냐고 똑같니? 아니 그런 상황이 똑같잖아요 어차피. 다르다고 느낀다고 남자들은. 그래요?
뭐? 안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 겉에 있잖니. 네. 그치? 네. 그럼 얘는 딱 그럼 겉이니까 깨끗해지지. 네. 안에는 뭐라도 남을 거 아니야, 분비밀이. 죽이지 말고 다 동등하다는 거. 알겠습니다. 동등하다는 거. 오늘 재밌었어? 예,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. 계속 하고 있고요? 알겠습니다.